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이고요. 미주알 고주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걱정했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왔죠. 기분 좋은 하루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봤는지 이분 모셔갖고 여쭤보겠습니다. 미주미의 큰현님, 2학년 전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2학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놀라웠다. 아닙니까? 뭐 저는 뭐 깨고 흥분한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엔비디아 성적표는 막 98점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아, 98점이요? 98점이면 흔히 얘기하는 A+ 아닙니까? 뭐 A+ 줄 수 있는데 100점은 제가 못 드리는 거가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가이던스가 물론 가이던스가 10% 정도 위로 제시했거든요. 매출이요. 다 좋게 제시했는데 아, 그 정도는 여태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 손이 좀 부족했다.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부족했다. 2% 부족했다. 네, 여지를 남겨놨어요. 여지를 남겨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대 수를 보게 되면 S&P500이 플러스 0.13%, 다우가 플러스 0.13%, 나스닥만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 거죠, 위원님? 일단은. 아, 엔비디아는 이제 빠졌다기보다 이제 뭔가 좀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가 한 3일째 빠지면서 엔비디아 고점에서 10%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급은 아니지만 나름 이게 나스닥 100에서 상당한 또 지분을 갖고 있던 것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인데. 아, 팔로알토. 예, 아, 어저께 저희가 네. 그 미장원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 미주얼 고절할 때도 말씀드렸고 네, 예. 밤에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네. 제가 너무 진솔한 솔직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30%가 빠졌는데 예, 이거가 팔로알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소위 같은 업계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포티넷까지 그렇죠. 좀, 예. 네, 좀 떨어졌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큰 곰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하겠죠,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예, 오늘 뭐 일정 수준 반등을 하겠고요. 테크 랠리에 뭔가 좀 우리가 좀 연료가 필요했단 말이지, 연료. 아, 연료가.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면 우리라면 트리거라고 하나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잠시 후에 조금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러셀 2000, 러셀 2000이 다시 한번 2000이 깨졌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중소금자 힘을 못 쓰는 거 맞죠, 위원님? 아예 그건 뭐 불가피하게 그 유로 러셀 2000은 뭐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어저께 참 네. 세미나 내용 좋았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예, 참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좀 대상성 그리고 다섯 가지의 주제 그리고 실적의 다섯 가지의 또 섹터를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그 맥세븐 내지 뭐 6가 됐건 5가 됐건 이런 것들의 시장에 아웃퍼포먼스 이유로 설명드렸는데 그게 뭔가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증가율로 자체는 일단은 그 반대쪽에 나머지 아니 490여 개 주식이 조금 더 증가율이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금리의 인하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이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 빠졌고 이미 소매제가 어제 올라왔는데 아마존 다우 편입이 약간 호재 아니었습니까 어제? 아, 그렇죠. 아직 뭐 아주 근데 조금인데. 아, 너무 못 갔어요, 위원님. 네, 호재인데 뭐 시장에 큰 역할까지는 하지 않은 게 어저께 제가 약간 미심쩍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면 물론 아마존 분명히 들어갈 찬스가 있고 분명히 분명히 능력이 분명히 좋은 기업이죠. 물론 최근에 제프의 조석이 약간의 뭐 자기 용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월마트가 주식 분할에 따라서 뭔가 좀 서둘러서 갑자기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아, 약간 서둘렀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을 질 수 없죠, 솔직히. 네, 그렇죠, 질 수 없죠.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저는 아마존은 그런 상관없이 상관없이 좋다라고 어저께도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보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팔로알토가 거의 30%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위원님? 네. 제가 알기에는 예. 제가 알기에는 뭐 제가 아주 처음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상장일에 최대 폭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저께도 약간은 경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같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논리적인 걸 떠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좀 10% 가까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팔로알토가 이번 분기 주가 흐름은 굉장히 부진하지 않을까? 이번 그렇죠? 분기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좀 부진할 것 같은데요. 상당 기간 동안. 부진하다고 좀 말씀해주셨으니까 경고를 한 겁니다. 네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어제 나왔던 FOMC 의사를 봤더니 너무 빨리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경고가 나왔는데 위원님 미리 얘기한 거죠, 위원님이? 이런 경고. 제 얘기보다는 네. 그 우리가 이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 Don't fight the
패드란 말 있잖아요. 예, 연준이랑 또 나오지 그렇죠. 말라. 그런 것이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와서 예, 보면 한 맞아요. 2개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개월 정도 됐잖아요. 2개월, 그렇죠. 12월 10 그렇죠. 며칠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조금 넘으니까 9주, 10주 만에 연준 앞에 손들었죠. 지금 딱세 번. 금리 내린 거로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바뀌었어요, 세 번으로, 위원님.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7번까지 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7번 전망하신 일곱 분들은? 번을 노리고 좀 서둘러서 매매했던 분이 두부리가 있겠죠? 채권 예. ETF. 지금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셨던 분이 약간 어려워졌고요. 저도 물론 러셀 리처는 좀될 거라고 봤었는데, 러셀 리처 쪽에 좀 하셨던 분들, 쉽게 해서 3번, 4번 쪽에 하셨던 분이 약간 낭패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올해 금리 인하는요,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0일 한번 하기 때문에 세 번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에 준 거니까 조금 더 여기에 따른 채권 ETF에 관심을 덜 가지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올라온 금리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4.32%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소형주 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 테크도 약간 안 좋죠? 금리가 올라오면? 테크도 약간, 물론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워낙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끔 이런 얘기 보시잖아요. 주변 자금, 증시 대그 자금이 뭐 6조 달러 정도가 MMF에 쌓여있던 얘기 가끔 우리 CNBC나 야후 판에서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MMF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주식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해서 사이드라인에 있는 돈이거든요. 우리를 보면 증시 주변 자금입니다. 한국말로 정확히 그냥 지역을 하면요. 6조 달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냐면 한 8천억 조원 정도 되잖아요. 한국 돈으로 맞죠? 8천 조원. 맞죠? 8천 8천 조. 조원인데 그걸 떠나서 기업들이 또 얼마나 갖고 있냐면 기업들의 현금도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또 지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는 상당 부분 저 위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저 위에 있는 애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기업들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달러는 좀 빠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103.99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주제인데 오늘은요. 저도 보고 놀란 숫자죠. MBS 실적 다시 보시면 좋은데, 위원님 혹시 안 놀랐습니까? 실적 보시고? 저는 그렇게 놀란 성격이 아니고요. 저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좀, 이거 좀 손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인데요. 매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게이밍 해서 쭉 밑에까지 보게 되면요. 뭐 매출, 그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다 비트했다. 올 비트였다. 전부 예상 상회한 건데, 이런 게 처음 보는 거 아니라고요, 위원님? 이런 실적을? 아니, 비트를 다한 거는 많이 봤죠. 아, 많이 봤다. 예, 봤는데 봤다. 예. 처음 본 거는 뭐냐면 그로스 마진, 제가 아는 나는 제조업체잖아요. 어찌 될 거냐 이 그렇죠, 일이요. 그렇죠. 물론 디자인하고 외부한테 제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분명히 네, 제품을 그렇죠, 갖다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기업이 지금 75%? 사실 어저께 부사장님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66%, 올해만 75% 할때 저는 그로스 마진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예상치가. 근데 76인데다가요. 이걸 슬금슬금 내년에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도 77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100원을 벌면 23원이 원가고 나머지가 다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거기에 원가라는 것 자체가 그냥 훔쳐서 먹어도 다 들어갔을 때잖아요. 야, 이러면 진짜 매출 총 이익률이 그런 건데 높다는 숫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또 매출도 거의 3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말씀도 드리고, 뭐 하나 약간의 보게 되면 뭐 하나 부족한 게 제가 보기엔 안 보이는데, 위원님 약간의 부족한 건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약간 중국향 매출 약간 감소했죠. 뭐 그런 거 있지만 티도 안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엔 전부 비트했고, 옆에 있는 그 지금까지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가율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단점이 안 보이는 그런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똑같이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퍼가 높아지는데, 퍼는요 지금 봤더니 34배로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퍼가 포워드 PR이. 그럼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5군데 정도는 리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증권사가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엔비디아 같은 건 최소한 2025년, 2026년까지 이익을 땡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퍼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좀 보시면 이 PR이 좀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이.
30대 초반, 30대 초반대까지 30, 떨어질 것 뭐, 같은데. 1, 2배로 더 떨어지지 않겠나 네, 뭐 생각하시는 거죠? 또뭐 잘하면 뭐 적극적으로 나온 애들이 있으면 20%대, 20배 수준까지 올수 있겠죠. 이게 28, 29. 엔비디아 장기 포워드 PER 평균이 32배거든요. 32배. 네네네. 그 근데 이하로 그렇게 가를 주가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네네. 퍼가 높아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증가한 거죠. 달리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절대 비싼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는 비싸지만 퍼는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최근에 주가를 보시고 너무 높은 주가에 좀 약간 공포심 느낀 거 아닌가 싶은데 맞죠, 위원님 그거? 아, 그거는 이제 예. 제가 그 물론 저희 이제 미장원을 그 미장원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미국 주식의 당성이 미주얼 고주얼이잖아요. 아, 그렇죠. 뮤지얼 고자 가장 최고죠. 예. 품격 있고 어떤 격식을 갖추고 제일 전 나름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방송 모든 채널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좀 진짜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뮤주얼 고주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네. 형식이란 게 약간 좀 파괴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정식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좀 말씀, 진짜 이제부터 진지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그 엔비디아에 관한 거는요, 주가를 계속, 그러니까 기본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면 이 주식은 도저히 못 삽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낮아진 게 있죠.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RSI가 63% 포인트 정도 좀 낮아진 것만은 좀 긍정적인데요. 나머지 모두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가격 지표, 이동 평균 이거 이런 거다좀못 사는 가격대거든요. 네. 근데 전딱 하나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 저희도 어저께 바로 그 부분을 부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PEG란 게 있습니다. PEG요. 특히 PEG. 성장주를 할 때는 예. PEG를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프리 캐시플로우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되는데 PEG라는 거 항목이요. 그래서 네. 매그세븐이 지금 1.1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1.1배죠. 예. 네, PEG라는 거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게 성장을 많이 높으면 높다 그러면 아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이 순이익이 빨리빨리 증가하면 PER이 지금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요. 그 그렇죠.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PER을 이익 증가로 나누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보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1배, 1.5배 정도 이해하면 상당히 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엔비디아 이런 거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1배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지금 주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은 비싸죠. 이게 무조건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할때 누가 2025년, 2026년, 심지어 2027년 그림도 어저께 보여주시던데 예. 그런 걸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올해 상당히 핫한 테마 한국에 있거든요. 누가 예. 그걸 2027년에 그것도 컨센서스가 30개, 40개 증권사가 제공하는 2026년, 7년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PR을 얘기하는 거, PEG를 하는 거를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미국 주식 하시려면 그런 것들 조금씩 저희가 어려운 걸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뭐 약간 복잡하면 나름 저도 좀 설명드리고 부사장님 설명드리고 좀더 밤에도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개념 몇 개만 이해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사라는 것이 아니라 아, 사팔은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위원님 말씀 달리하면 즉 달리하면 퍼가 낮은 이익이 없는 저퍼주가 좋은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주란 걸 하신다 그러면 네. 성장주를 딱 가치주는 PEG를 뭐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예, 그렇죠. 성장주나 이런 테크 주식은 소위 이익의 성장에 대한 아니, 그런 건좀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해 줄 예, 수 있죠. 성장이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던스인데 매출이 다음 분기에 24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높죠, 이것도? 엄청 가이던스 좋은 거죠, 위원님? 그래서 제가 10%를 더 상회한 건데 저는 조금 더 하기로 바라서 저 개인적으로 예. 욕심으로 그럼 이게 요게 약간 가이던스니까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고 요거보다 높아지면 또 실적이 좋아진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출 총액이 77%인데 77%라는 숫자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요. 제조업인데 이게 그 그로스 마진이 75%, 76% 쉽지 않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한때 진짜 테슬라가 한창 좋았을 때이 그로스 마진이 제 기억에는 40% 50% 나오지 맞아요. 않았었나요 40, 그때? 50% 나왔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70몇 프로
이것도 새로 조그만 회사도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시가총액 다시 하루 만에 다시 3륜으로 올라섰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인다? 아, 저는 이게 가공할 수치.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렇죠. 예.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참고적으로 제가 약간 수정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요. 하면서 비자가요, 비자. 전 67%라는 제가 헷갈려서 확인드렸는데 브로스 마진 76.99%거든요. 그 오늘 동률입니다, 동률. 76.99%요? 거의 네, 비자가요. 동급이에요, 동급. 동급.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예, 이게 하드웨어 기업인데 불구하고 동급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출 총익률은 매출 빼기 원가 한 겁니다, 원가. 그러니까 원가를 하고 나서 나온 건데, 100원을 벌면 거의 23만 원다 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요, 옆에 보시는 매출처럼 쑥 올라온 게 아닌가, 그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원님 혹시 이제 미리 다 목표주가 올렸지만, 오늘 또 추가로 나오겠죠? 목표주가 올린 곳이? 지난주에서 리뷰를 안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지난주 이후에 한 10군데가 했거든요. 미리 이제 했는데 그 기업 중에 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군데 정도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지난주에 그 웨드부시가 650에서 800달러를 아마 올렸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800까지 웨드부시가.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확한 수치는 아마 800으로까지 이제 끝까지 끝자리는 기억 가는데 오늘 댄 아이브스 형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그 우리 또 밤에 또좀더저 시간이 압축도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댄 아이브스가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요. 명언 뭡니까? 제가 또 중요한 것만 알아듣거든요. 예. 댄 아이브스가 지금 이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댄 아이브스는 상당히 저도 약간 과장을 하는데 댄 아이브스는 진짜 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제 어디를 갔었냐면 이분이 지금 저길 갔습니다. 사실은 팔로알토 있죠. 팔로알토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팔로알토 그렇죠. 맞죠? 거기다 이제 좋은 회사도 있는데 거기 팔란테오가 있거든요. 아, 팔란테가 거기 있습니까? 더 팔란테오도 갔었어 이 형님이 예. 시키해서 그 기업 담화를 갔는데 오늘 이제 이 형님이 그 CNBC 인터뷰에 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최근 5년 동안 본 가장 아름다운 어닝 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5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5년이라는 걸 제시했고요. 부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젠슨왕이 또 말이 있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너무 감동했다, 실적에, 자기 스스로. 이분들이 겸손을 모르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미리 좀그 데나비스 얘기하면 거기다가 이번 실적 시즌에 기술주의 그 랠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킥복제가 됐다 얘기했고요. 절 기가 막힌 거는 작년에 최고의 인물 어저께도 잠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테일러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있죠. 이 오늘의 발표는 이 대한 미국식의 주식시장에 테일러 시프트 모멘트를 제공했다. 딱 그런 했거든요. 그런 멋지네요. 멋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지만 젠슨황의 말만을 보시면 좋은데, 한번 보시면서 어떤 좀 올도 역시 자신감에 찬 예가 나왔죠, 위원님? 오늘 자신감에 넘쳐나는 말을 했고요. 여기도 적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기업, 산업 국가 모든 것에 이제 여기가 필요할 수밖에 아, 없다라는 얘기를 급증, 수요 하면서 급증. 그러면서 비거 디맨드, 비거 더큰 디맨드가 이제 AI 쪽에 나온다. 그걸 자기가 이제 본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것에 변곡점을 이제 전환점을 더 넘어섰다. 이제 티핑 포인트. 공격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 됐고요. 거기다 이제 자기 스스로 감동적이라는 표현을 감동. 찬 거죠. 요거 신제품 아마 비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로는 주가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가 뭐 계속 가지는 못하잖아요. 약간 쉬기도 그러면 하고. 영원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같은 식구니까 좀 얘기하면, 제가 최근 한 3, 4일 동안 잘못 잤는데, 많이 불러다니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이 같지만 엔비디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조금 어떤 본 모습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얘기할 때 엔비디아를 보시면서 실적, 뭐 어닝, EPS, 뭐 매출, 비트, 미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엔비디아를 보시면 실적 좋은 기업이 주가 올라간다는 어떤 큰 의미를 준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 그건 무조건 좋은 거죠. 어.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왜 골드만삭스가 요번 때 5천에서 5,100에서 5,200 올렸느냐. 이럴 때 항상 주당위를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좀 습관적으로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인 분 저한테 실적이 미스하면 어떻게 할때 물어볼 때, 야, 미스란 거 다시 단어 아시는 거죠? 네, 그런 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MBA 실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은 뭐 일단은 나스닥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까 MBA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그런 그 요즘 가장 핫했던 그 부사장님 많이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슈마컴? 아, 슈마컴. 슈마컴? 네, 이런 것들 자꾸 움직일 수 있겠죠. 반등 시도하겠고요. AMD도 할 텐데 오늘의 결론도 결국은 저도 저는 AMD 좋아하지만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지금의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리더다라는 걸 리더다? 확인해 줬다. 그러니까 다른 걸 같이 간다기보다는 엔비디아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팔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럼 끝으로 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엔비디아 현재 주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가가? 엔비디아 지금 예. 주가 한번 그대로 지금 시간의 리얼타임 주가 한번, 시간의 보면은요. 주가. 예. 저희가 녹화 시간 위주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9.07% 올라서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 735.94달러입니다.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실적이 좋은 기업의 본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